즐거운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경제 김경택 기자께서 나는 기레기입니다 라는 기사를 또 하나 썼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주주 삼성바이오 로직스 주가의 배 아픈 이유. 셀트리온 주주가 배가 아픈 이유가 아니고 공정하게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달라는 거죠. 김경택 기자님.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를 썼다가 이메일 폭탄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최고가를 찍고 100만 원에 근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셀트리온 주주로서 추정되는 독자들이 항의성 메시지를 잔뜩 보내온 것입니다. 기사 댓글들을 살펴봐도 정작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셀트리온 관련 글이 많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셀트리온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대체 셀트리온 주주들은 왜 그렇게 화가 난 걸까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말 고평가된 걸까요? 당신 같은 기레기들 때문에 셀트리온 주주들이 화가 난 겁니다.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인정받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7일 종가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54조, 셀트리온은 37조, 무려 17조 원 가량의 큰 수치입니다. 기업 가치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어느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보다 고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PER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0배, 셀트리온은 42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보다 3배 넘게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업 가치 비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고려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선도 기업이라는 점에서 종종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회사냐? 누가 진정한 K바이오 대장주냐 하는 식이죠. 그렇다면 실적은 적은데 주가는 높으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보다 더 좋은 회사일까요? 그건 아마도 아닐 겁니다. 사업 영역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주가가 이렇게 차이나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이냐고요? 이에 대해 증권사 연구원들은 현재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어느 때나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게 마련인데, 현재 시장 분위기는 셀트리온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찬양해야지 삼성에서 떨어지는 광고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솔직해지시죠? 결국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셀트리온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더 좋은 회사여서가 아니라 현재 시장 분위기 수혜를 더 많이 받고 있는 덕분이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더 좋다는 거는 더 좋은 회사인 거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김경택 기자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이라는 이유로 앞으로도 꾸준히 비교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더 좋은 회사냐 하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상생과 발전을 응원하는 글들을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뭐별볼게 없어요. 삼바 찬양하는 거죠. 댓글 한번 보시죠. 댓글이 재밌는 게 많아요. 영웅호걸님께서 삼성바이오는 위탁생산 회사고 셀트는 바이오 연구 개발 생산 회사이다 보니 우리나라 각 제약사들이 좋게 안 보고 또그 제약사 연구개발 임상에 참여했던 교수 의사들이 좋게 안 보는 건지 그래서 대기업이 좋은 거야. 셀트는 이래저래 백도 없어서 그런 거야. 차이나님, 삼성 로고 박히면 가격이 뛰는 거지. 삼성의 그런 네임밸류가 장난 아니긴 하죠. 현이 아빠님, 현저한 차이점은 있지요. 하나는 공매도 타겟 1위를 몇년 동안 지속된 기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기금부터 해서 개건들이 철저히 끌어주고 받쳐준 회사라는 사실. 박광호님, 누가 보면 삼바가 백신 개발인 줄 알겠네. 주의포장 하청에 유통은 SK가 한다면서. 에드워드 1104님, 삼성바이오 주가 조작이긴 함. 이재용이 삼바 주식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경영승계를 위해 언론에 박근혜 때부터 펌프질한 건 사실임. 왕입니다라는 아이들 쓰시는 분. 장난치냐? 제발 기레기 티는 내지 말자 기레기야. 박병선님, 기레기야 유치원 다시 가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니 사실 근거로 과학적인 설명해야지 추정 생각된다 라고 당신 생각은 아주 팩트로 공격하시네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셀트리온 뉴스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